짜잔. 여러분, 지난번 영상을 업로드한 다음에 제가 요만큼 진행을 했어요. 사실은 중간중간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았어가지고서 카메라를 켜야지 하다가 계속 못 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켠 오늘은 이렇게 거의 바디가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되게 뭔가 많이 큰 그런 꼬불꼬불한 약간 이런 모습들이 막 울퉁불퉁 있는 것 같죠. 제가 요번에 기록하는 요 뜨개 이야기는 뜨고 있는 남자 후드 가디건. 요거는 무료도안이고요. 무료도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살짝씩 변형을 하면서 뜨는 방법을 변형을 하는 거예요. 이 무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무늬는 그대로 살리되 뜨고 있는, 그러니까 뜨는 방법을 제시된 방법하고 조금 다르게 뜨고 있는 요 아이의 이름은 휘트니 더블 X 후디드 가디건 카디건입니다. 먼저 우선 무료도안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살짝 보여드리면 무료도안이니까 괜찮겠죠? 제가 지금 막 도안을 요번에는 좀 출력을 해서 보고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가디건이고요. 요 아랫무늬 가디건은 확실히 요런 화이트, 베이지, 아이보리 요런 게 진짜 진리죠. 진리인데 저는 요렇게 파랑파랑한 아이로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뜨고 있는지를 기록을 할 건데 이렇게 사진을 한번 어제 그저께 올렸더니 SNS에 이제 올렸더니 아직 인스타에는 올리지 않았고 블로그에 살짝 기록을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뜨는 방법은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떴던 혹은 이제 일서에서 우리가 오리지널 전통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그런 바텀업의 그 방법에서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조금 이제 뜨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이 원래 도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법은 원래 이 도안은 이렇게 뒷판을 따로 뜨고 그 다음에 왼쪽 앞판도 따로 뜨고 여기 이렇게 오른쪽 앞판도 따로 뜨고 그리고 양쪽 소매도 따로 뜨고 그 다음에 그 모자, 후드도 따로 뜨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느질로 이어주는 그런 오리지널 방법이에요. 오리지널 방법인데 당연히 여기 이렇게 아랫부분도 저는 아직 고무단을 뜨진 않았지만 원래 요 도안에는 고무단부터 쭉 올라가는 그런 바텀업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떠볼까, 편하게라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편하게, 왜냐하면 하나하나를 다 떠서 바느질로 이어주는 게 정말 깔끔하고 좋긴 한데 이게 도식화되어 있는 그런 일본스러운 일본의 그 도안? 그런 이제 그 차트 도안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다 서술형 도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느질로 연결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과연 제가 정말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니야, 조금 머리를 써보자 해서 이렇게 방법을 변형해서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뜨는 방법을 변형했다라고 했잖아요. 뜨고 있는 방법을 살짝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혹시 이 가디건 도안을 뜨실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안을 보면 일서 도안도 바텀업 도안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도안은 이렇게 고무단부터 바디에 이제 고무단부터 뜨는 방식이 있고 저처럼 이렇게 별실 코를 잡아서 윗판을 먼저 뜨고 나중에 다시 코를 주어서 이렇게 고무단을 또 뜨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 앞에 떴던 아직 단추를 달지 않아서 후기를 남기지 못하고 있는 그 일서에 나오는 그 아랫무늬 가디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그때 기회를 잡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저는 우선 뒷판 그리고 앞판 양쪽 그리고 원래 도안은 여기에 그 앞 밴드도 같이 뜨는 방식이거든요. 앞 밴드도 같이 뜨는 방식인데 그렇게 약간 뭔가 평면처럼 그 메리아스 뜨기 스토킹넷
스테치. 오, 오늘 발음이 꼬입니다. 어쨌든 그 메리아스 특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별로 좀덜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앞에 밴드, 단추 구멍이라든가 단추를 달아줄 그 밴드는 일단은 빼고, 그리고 뒷판, 그리고 양쪽에 앞판에 코수를 모두 세가지고 세서 이렇게 별실코를 먼저 잡아줬어요. 별실코를 잡고 지금 이 도안, 그러니까 이 편물이 생각보다 상당히 되게 크거든요. 크기 때문에 지금 이 환화면에 지금 다 들어오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먼저 저는 이렇게 별실코를 사슬코로, 별도 사슬코로 잡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 이제 실을 걸어가지고 코를 주어서 여기 앞에, 그리고 뒤에 요거를 한 번에 다 무늬를 평면뜨기로 이렇게 뚝쭉쭉쭉 떠서 진행을 했고요.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암홀부터 구분을 지어서 암홀라인을 구분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오른쪽 앞 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앞부분, 밴드가 아니죠. 오른쪽 앞부분을 쭉다 떠주고, 그리고 뒷판에 또 실을 연결을 해서 뒷판도 다시 한번 쭉다 떠주고, 그리고 여기 오, 이거 카메라 잘 나오고 있나 모르겠네. 여기 왼쪽 앞부분도 이렇게 쭉다 떠주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도안은 이제 무료 도안이라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요 히트니 요 더블 엑스 후디드 카디건. 여기에는, 따로 뭐 뒷목 단차라든가 그런 게 제시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냥 이 도안대로 저도 이 무늬를 그냥 차용해서 뜨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쭉 뜨다가 아무래도 조금 단차를 주는 게더 편하잖아요. 편하기 때문에 여기 뒷목도 단차를 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를 그냥 일자로 쭉쭉 우리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깨 처지는 그런 이제 그 형식처럼 나와도 되니까 모자가 이제 달린 후드 가디건이다 보니까 굳이 이 어깨 부분에 경사를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이 도안이 그래서 어깨에 경사가 없나? 라는 이제 생각에 그냥 이 도안대로 여기를 그냥 일자로 쭉 떴다가, 다시 떴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그 햇살이 쫙 들어왔을 때 살짝 영상에 담았던 그 모습을 보면 여기가 자세히 보시면 원래는 여기 일자예요. 일자고 여기 일단 여기 왼쪽 앞판을 먼저 볼까요? 왼쪽 앞판을 봐도 지금은 제가 여기 이렇게 넥라인을 주면서 이렇게 어깨에도 경사를 줬는데 어깨 경사를 줬는데 처음에는 넥라인을 주면서 어깨 경사를 주지 않고 어깨도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떠졌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아무리 후드가 달려 있어도 조금 편함이 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어깨 경사를 모두 다 넣어서 다시 떠줬습니다. 여기도 다 이렇게 앞 밴드, 여기 넥 밴드, 여기 부분 이렇게 꺾어주면서 여기도 다시 그 라인을 잡아준 거예요. 어깨 경사뜨기를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걸려있는 이 바늘 모습이 되게 웃겨 보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 요 바늘 하나로 요 바늘, 요거 타쿠미에서 가장 긴 케이블이거든요. 요 타쿠미 콤보에서 가장 긴 케이블인 요 바늘 하나로 요 모든 것을 다한 번에 떴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켜지 못했어요. 카메라를 켜려고 하는 순간에는 너무 밤 늦은 시간이라든가 너무 새벽이라든가 해서 진짜 이게 컬러도 그렇고 잘 이렇게 느낌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안 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카메라에 담진 않았었는데, 처음에 이긴 케이블을 가지고 이 전체를 평면뜨기로 다뜬 다음에 분리를 할 때도 사실 별도의 뭐 바늘이라든가 케이블에 걸어놓지 않고 이 바늘 하나로 충분히 뜰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뜬 모습이 다 담기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지금 여기는 뜨는 방향이 조금 반대로 돼서 그이 바늘이 잘못 걸려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지판을 이렇게 쭉쭉쭉 떴다라고 쳤을 때 여기 걸려 있는 바늘로 여기 이쪽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앞에서 뜨고 또 돌려서 뒤로 뜨고 이렇게 요 바늘 하나를 가지고선 이 전체를 다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바늘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케이블이 긴 요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뜰수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여기에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스티치를 하나 꼽아라라고 한다면 바로 요 무늬거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무늬. 조금 가까이 보여드려 볼게요. 조금 확대 화면을 키워봤는데 여기에 있는 바로 요 무늬. 요 무늬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늬는 지금 이 도안에 뭐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냐면 코인 케이블. 약간 동전, 코인처럼 생겨서 그런가? 코인 케이블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요게 바로 X자가 두 개씩 이어지는 더블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코인 케이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이제 요거를 서술형으로 이렇게 도안이 풀이가 되어 있는데, 그 서술형 도안을 막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나름 터득한 방법을 담아야지 했는데 요거를 뜨는 중간에 진짜 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 코인 케이블을 다시 여기 소매에다가 또넣을 예정이거든요. 여기 소매에다가 코인 케이블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코인 케이블을 뜨는 방법을 한번 살포시 담아 볼게요. 꼭이 아랍무늬, 요 가디건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요 무늬 너무 예뻐서 저는 또 다른 데또 써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소매를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저는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다 떠서 지금 여기 이제 어깨 부분을 서로 이렇게 마주 보게, 겉면끼리 마주 보게 놓고, 이제 바늘 위치는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마주 보고 놓고, 마주 보게 해서 놓고, 겉면끼리 마주 본 다음에, 여기를 다 이어줄 거예요. 이렇게 쭉한 번에 떠주면, 여기 두 군데가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어지면, 어깨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소매가 달릴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안은 원래, 소매도 고무단부터 떠서 쭉 떠서 올라와서 나중에 바느질로 이렇게 꿰매주는 그런 형식인데 저는 그렇게 바느질로 꿰맬 때 조금 삐뚤거린다든가 제대로 안 꿰매질 것 같아서 조금 더 편하게 뜨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우선 어깨선을 입고 어깨경사를 입고 소매는 여기서 코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탑다운 형식으로 다시 내려줄 예정이에요. 내려줄 예정이고 여기 소매에는 사실 여기에 보이는 스티치 말고 다른 스티치가 또 들어가요.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코인 케이블 말고도 무슨 웨이브? 여기 중간에 있는 뭔가 웨이브 같은 그런 무늬가 하나 있는데 이 무늬가 조금 너무 지금 여기에서도 이 더블 X 요 무늬가 과하면 과했지 어쨌든 이렇게 무난하게 약간 이렇게 좀 얌전한 그런 느낌까지는 잘 들지 않아서 지금 여기 소매는 그냥 제가 넣고 싶은 무늬를 가지고 떠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어준 다음에 코수를 다시 이렇게 잡아봐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코수로 지금 생각에는 여기가 이렇게 접혔을 때, 생각보다 여기가 조금 많이 파여가지고 암홀 부분을 제가 좀 많이 파가지고선 살짝 어깨에 경사를 조금 줘가지고 어깨 경사뜨기를 조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포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약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변형을 해서 뜨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막 너무 뭐 많은 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대단한 변형이 아니고 그냥 뜨는 방법을 이 도안에서 제시된 방법이 아닌 그냥 제가 조금 더 편하게 뜰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서 뜨고 있다. 약간 요 정도 변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어깨 경사 없거나 그런 부분을 다 경사를 넣어주겠죠. 그리고 요 도안이 이제 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 하나의 패턴이 제가 이렇게 떴던 요 스와치 정도
스와치 정도가 이제 그 한 패턴이에요. 거의 한 38단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를 뜨다 보면 이 도안에서 이제 오류가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도안에서 제시된 문의대로 그냥 쭉 뜨다 보니까 이 안에 요 멍석뜨기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니까, 그 뒤에 부분의 멍석뜨기 부분을 바꿔주든가, 아니면 저는 이제 앞에 부분을 그냥 바꿔가면서 떴거든요. 그렇게 그 도안에 내가 뜨고 있는 편물의 그 모양을 보면서 맞춰주면 멍석뜨기의 그 도안 오류도 그냥 쉽게 편하게 뜨실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안 뜨기가 한 세 코를 해야 되는데 두 코가 되어 있다, 두 코라고 적혀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유료 도안이 아니다 보니까 글쎄요, 잘 아무도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업로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가 뜨고 있는 무늬를 봐가면서 제가 알아서 그 무늬는 맞춰서 떠줬습니다. 그리고 요게 한 38단이 한 무늬가 된다면 여기 있는 이 코인 스티치는 6단마다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교차뜨기 같은 거는 4단마다 바뀌는데 그때 이제 상황에 맞게 요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보면서 뜰 수 있는, 충분히 뜰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여기가 이 멍석뜨기가 이제 그 여기 뭐지? 겨드랑이 밑에 암홀 부분 밑에 옆 라인에 이렇게 멍석뜨기가 들어가는데 요 멍석뜨기도 원래는 이게 뒷판, 앞판이 다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부분이 원래는 스티치가 있어요. 그 겉뜨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을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쭉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코수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막 혼자 그려가면서 써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리까지는 아니고 몇 코로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씩 적어가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총 코수는 아래 별도 사슬 코에서 주워 올린 총 코수는 대략 몇 코였더라? 129 더하기 130이니까 몇 코죠? 259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260코 정도, 259코, 260코 정도를 가지고 했고, 그리고 특별히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한 부분은 이렇게 앞에 부분, 왼쪽 앞부분, 오른쪽 앞부분에 남아야 되는 코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가 지금 30코가 남아있는데 이 30코를 기준으로 이 뒷목 단차도 한번 이렇게 막아주고, 그리고 경사를 한번 주고 또 한번 주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30코로 맞춰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를 이제 다 이어서 이렇게 어깨 이어서 소매도 뜨고 그리고 이제 앞에 버튼밴드도 떠줘야 되고 그리고 후드도 달아줘야 돼요. 아직 갈 길이 멀죠. 이게 지금 5mm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5mm 바늘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실을 같이 잡고 뜨고 있어요. 두 가지 실을 같이 잡고 뜨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인 남자 사이즈를 처음 떠보는 거라 그런지 실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사이즈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약간 막 이런 느낌도 드는데 길이를 재보니까 이 도안에서 제시된 그 사이즈가 얼추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가디건이라고 제가 부제를 정해서 그냥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 말씀드렸나? 제가 여기를 무늬뜨기에서 서술로 되어 있는 이거를 사실은 처음에는 좀 서술로 된 무늬뜨기가 생각보다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차트로 그냥 이렇게 그려봤어요. 처음에 이렇게 막 따라 그리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그냥 서술로 된 것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단수 표시를 하면서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도안이니까 살짝 보여드려도 되겠죠? 제가 이렇게 뭐 단수마다 약간 별표, 하트 막 이런 거 표시하면서 6단마다 바꿔줘야 되는 부분, 2단마다 바꿔줘야 되는 부분, 약간 그런 거 다 일일이 표시하면서 어디까지 떴는지, 어디서 뒷목 단차를 시작했는지 이렇게
저어가면서 메모하면서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아래 그 고무단부터 원래 떠도 되는데 길이 조절을 여기서 제시된 길이대로 뭐 몇 센치 뜨세요 이렇게까지 길이는 되어 있으나 바텀업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우선 내가 원하는 길이가 이 그 게이지가 스와치를 냈을 때 게이지가 딱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원하는 사이즈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가장 조금 쉬운 방법은 이 고무단을 나중에 뜨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서 원하는 길이대로 떠주고 이 고무단을 가지고 길이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일단은 연결을 또 하고 그리고 소매를 또 뜨면서 제가 요 케이블 아까 보여드린 요 코인 케이블 뜨는 방법을 한번 담아 볼게요. 저 요걸로 요것만 가지고 옷을 떠도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짜잔. 저 지금은 소매 경사뜨기를 모두 다 하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요 코인 케이블 뜨는 방법을 살짝 담아보려고 해요. 우선 지금 저는 어제 그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어깨선을 모두 다 이어줬고요. 여기 어깨선은 저는 이렇게 코바늘로 이어주거든요. 코바늘로 빼뜨기를 하듯이 양쪽에 두 줄을 잡고 코바늘로 이제 빼뜨기를 하면 덮어씌워 마무리를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연출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소매에다가 먼지가 묻어있네. 소매에 제가 지금 생각보다 조금 소매통이 좀 넓게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남성 가디건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뜨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여기가 지금 뒷판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앞판인 모습이에요. 지금 제가 책상에서 앞판인 모습인데 제가 소매에다가 넣어준 무늬는 원래 도안에 그 보여주고 있는 웨이브 케이블이라고 하는 무늬가 있어요. 근데 그 무늬까지 넣기에는 조금 너무 과해 보여서 저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요 코인 케이블, 요렇게 동전 모양을 하고 있는 요 코인 케이블하고 그리고 이제 트위스트, 그냥 이렇게 교차뜨기, 두 코를 교차뜨는 요 무늬만 넣어서 나머지 부분은 다 이렇게 멍석뜨기로 이렇게 지금 소매통에 무늬를 넣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너무 색이 쨍하게 파랗게 나오네요. 오늘 날이 되게 흐린 날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요 코인 케이블 뜨는 방법을 왜 그때는 이해가 안 갔을까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도안에 적혀진 서술형 그 설명을 봤거든요.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저처럼 혹시나 이 케이블 모양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한번 담아봅니다. 먼저 화면을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이 코인 케이블은 이렇게 다섯 코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섯 코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여기 몸 바디에 썼던 바디를 뜰때 떴던 요 코인 케이블은 그 도안에 서술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서술이 되어 있는 것처럼 겉에서는 겉뜨기, 그다음에 안쪽 면에서는 안뜨기.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메리야스 뜨기처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이 소매를 원통형으로 탑다운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뜨는 방법을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모두 다 겉뜨기로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겉뜨기를 뜨면서 뜰 수가 있어요. 목이 엄청 잠기죠? 겉뜨기로만 뜨면 되고요. 그러면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뜰때 이제 그 교차해주는 방법이 조금 처음에 전 헷갈려서 요거를 뜰 때는 이제 그
이런 꽈배기 바늘이 필요한데요. 맨 처음에 이 5코 중에서 4코를 이렇게 꽈배기 바늘에 모두 다 넣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빼고 얘를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줍니다. 빽 위치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남아있는 요 왼쪽에 남아있는 요 한 코를 겉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겉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요게 잘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끔 잘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꽈배기 바늘에 있는 요 4코 중에서 3코만 이렇게 하나, 둘, 3코 왼쪽부터 3코만 이렇게 다시 원래 있던 왼쪽 바늘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원래 있던 왼쪽 바늘로 옮겨주면 여기 한 코가 남죠. 이 한 코 바늘이 한 코 요 꽈배기 바늘에 있는 요 한 코가 요 왼쪽에 있는 바늘, 오른쪽에 있는 바늘 요 두 코의 사이에 이렇게 놓여져야 돼요. 여기에서 요 이제 요 실을 우리가 이제 걸어줘야 되는 요 실을 요 꽈배기 바늘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여기서 뜰 때 이제 빠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왼쪽 바늘에 있는 요 3코부터 먼저 겉뜨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겉뜨기를 해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여기 꽈배기 바늘에 남아있는 요 한 코를 마저 이렇게 겉뜨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게 쉽죠? 그런데 저는 왜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지 요즘 제 머리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교차뜨기를 한 부분이고 여기 이제 코를 지나서 다시 코인 케이블 위치로 돌아왔어요. 요 코인 케이블 위치 여기 왔을 때 이제 뜨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꽈배기 바늘로 오른쪽에서 요 네 코를 모두 빼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코를 요 꽈배기 바늘로 모두 옮겨주시고 옮겨준 요 바늘이 뒤로 갑니다. 뒤로 간 상태에서 왼쪽에 남아있는 요 한 코를 왼쪽 바늘 여기 남아있는 요 한 코를 겉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겉뜨기 해준 상태에서 저는 이 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에 걸고 있는 요 떠져야 되는 요 실 있잖아요. 이 실을 그냥 먼저 뒤로 보내셔도 편해요. 어쨌든 우리가 뜰 때는 뒤로 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이 꽈배기 바늘에 있는 요 네 코 중에서 왼쪽부터 세 코만 다시 왼쪽 바늘로 옮겨줄게요. 다시 원래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코를 옮겨주고 이렇게 빠지지 않게 조금 깊게 넣어줄게요. 요 한 코는 요 남아있는 한 코는 이렇게 사이에다가 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왼쪽 바늘에 있는 여기 세 코를 순서대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요 꽈배기 돗바늘에 있는 요 한 코를 마저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 제일 끝에 있던 코가 제일 첫 코로 가고 두 번째 있던 코가 마지막 코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동그랗게 코인 케이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그냥 이제 겉뜨기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여섯 단마다 이제 이렇게 꽈배기처럼 코를 꼬아주시면 코인 모습이 나옵니다. 코인 케이블이 저는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되게 심플한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요것만 가지고 일단은 소매에다가 제가 무늬를 넣어줬고 그리고 요 아이로 다른 예쁜 옷 하나 또 떠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상상하며 언젠가는 또 뜨겠지 상상하며 요 남성 가디건을 빨리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남자 가디건, 남자 옷이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고 그리고 실도 좀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일단은 지금 뜨고 있는 이 남자 옷이 무늬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막 빠질 수도 있어요. 코에서, 바늘에서. 예, 들어가라. 무늬를 또 넣어서 뜨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도 남편이 가기 전에, 남편이 해외를 나가게 돼서 가기 전에 빨리 완성을 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제가 몸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후딱 떠서 오늘의 목표는 일단 소매 뜨기, 한쪽 소매를 조금 완성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래도 목표는 크게 잡고 항상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일단 소매 한쪽을 다 떠서 가지고 와 볼게요. 여기 소매 한쪽을 뜨다가 실 한볼이 다 끝나서 지금 여기 이제 모해열을 그냥 끊어버리고 다음 실을 연결하기 전에 이 반대쪽 소매를 먼저 다시 코를 잡았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어차피 양쪽에 소매가 대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떠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도안을 보고 뜨는 거는 아니고 제가 뜨는 그 형태, 제가 뜬 크기에 맞춰서 소매 코를 이제 계산을 해서 주고, 그러니까 무늬 계산, 그리고 이제 울지 않게, 소매가 울지 않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찍은 거를 양쪽에 똑같이 해야 되니까 한번 여기를 먼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대쪽 소매를 이렇게 지금 경사뜨기를 해주고 있는데, 소매 경사뜨기를 해주고 있는데, 살짝 기록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카메라를 잠시 켰습니다. 먼저 이 반대쪽 소매가 처음 떴던 이 소매에서 저는 그냥 전체적인 이 무늬, 여기 그 코인 케이블하고 그리고 여기 교차뜨는 이 무늬를 그냥 이용해서 떠야 되겠다. 그리고 소매에 너무 많은 꽈배기를 넣어주면 일단 조금 더 부해 보이고 과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여기 이제 좀 과한 그 더블 X 그 케이블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약간 느낌만 비슷하게 가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늬를 배치를 했는데, 나름 위치를 고려해서 배치를 했는데, 이만큼을 뜨고 나니까 벌써 아쉬운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걸 다 풀고 다시 할까 싶다가, 우선 제가 이번 뜨개는 그냥 저의 그 개인적인 느낌, 그냥 그 느낌이 제그 약간 감각적인 걸 넣었다기보다는 그냥 제 마음대로 뜨는 가디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냥 요거는 그냥 쭉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게 잘 티는 안날수 있는데 먼저 이래서 도안을 만들 때 되게 꼼꼼히 봐야 되는구나 싶은 게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멍석뜨기로 여기 아랫부분 그리고 여기 옆에 부분, 이 바디 옆에 부분을 이렇게 멍석뜨기로 그냥 쭉 이어지게 해줬는데, 이 바디에서 여기 이 교차뜨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 교차뜨기한 부분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끔 소매를 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렇게 한참 뜨고 난 다음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된다면 이 교차뜨기한 부분까지 무늬를 그냥 같이 넣어서 멍석뜨기는 이렇게 아랫부분만 넣어주고, 요런 코인 케이블이랑 요 교차뜨기가 같이 더 무늬가 들어갔어도 나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요게 조금 앞으로 살짝 쏠리는 그런 어깨 경사뜨기를 해주다 보니까 앞으로 살짝 일단은 쏠려 보이거든요. 살짝 핏이 원래 약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깨 여기가 뒤로 딱 그러니까 어깨 부분 딱 가운데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늬를 넣었을 때 저는 짝수보다는 홀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홀수가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 케이블을 이렇게 세번 해주고, 그리고 양쪽에 이 막는 사이드에 이 교차뜨기를 이렇게 네 줄을 해준 건데, 살짝 뒷면을 보면 굳이 이렇게 단점을 다 기록하는 이유는 글쎄요, 제 성격이겠죠. 약간 좀 아쉽다, 위치가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되면 또
더 예쁘게 하죠 뭐. 도안을 제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를 그래서 이제 똑같이 코를 주워서 하는데, 제가 분명히 이 오른쪽 소매를 뜰 때 주웠던 이 코수가 있잖아요. 코수, 그리고 코 줍는 방법도, 그러니까 코 줍는 위치도 뭐 몇 단마다 몇 코씩 약간 이렇게 나름의 그 규칙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주웠었는데, 분명히 바디가 다 똑같이 단수가 됐는데 처음에 코를 줍는데 코수가 안 맞는 거예요. 소매 코수가. 그래서 이거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다 풀러내고, 머리를 조금 쓰다가 풀러내고, 아예 여기 이렇게 가운데 어깨 여기 선이 이어진 부분을 기준으로 제가 이 코인 케이블을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 케이블이 딱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여기를 먼저 코를 이렇게 주워서 다섯 코를 먼저 줍고 반대로 쭉 주워내고, 그리고 나머지 반대는 그 코가 걸리는 모양도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그 코바늘로 실을 끌어올려가지고 바늘을 다시 다 걸어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코수가 다 맞았고, 그리고 지금 어깨 경사뜨기를 살짝 기록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도안을 쓸 때 정말 사람들이 왜 이렇게 꼼꼼한 도안을 좋아하는지 알겠다라고 싶은 게, 저는 제가 뜨는 무늬가 이렇게 아니까 여기에서 몇 코 뜨고 턴에서 더블 코 만들고 몇 코 뜨고 더블 코 만들고, 이거를 이제 제가 그냥 규칙대로 쭉쭉쭉쭉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만 아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다섯 개 코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하나 둘 세 번째 코까지 뜨고 DS 주고 뼘을 돌려서 또 다시 요 코 기준으로 또 세 코 뜨고 더블 코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그 저먼숄로우 방법으로 경사뜨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뜨고 있는 과정이다. 세 코씩 경사뜨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살포시 기록에 남겨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사뜨기를 왜 먼저 했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양쪽에 이 소매가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일단은 제대로 나올지 궁금했고, 그리고 이 경사뜨기도 저는 이제 아니까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어디에서든 뜰 수 있게 생각은 들지만, 혹시나 이 경사뜨기에서 조금 더 실수를 할까봐 우선은 경사뜨기 기본으로 다 해놓고, 이제 그냥 이제 그 소매 길이 제가 계산을 해서 코를 줄여가면서 소매통을 줄일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약간 무한 겉뜨기 뜨듯이 해주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조금 살짝 무게감이 느껴져서 뜨는데, 콘사로터 줄걸 그랬나? 약간 싶다가, 콘사라고 다 가벼운 건 아니지만 제가 뜨는 실도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실 소유량이 꽤 많이 들거든요. 제가 남자용 가디건을, 남자용 스웨터, 남자 니트를 처음부터 파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다른 분들이 이제 실 소유량이 드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기준을 삼고 있는 남편의 옷 사이즈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그 기성품들에는 뒤에까지 케이블 무늬가 있지 않은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앞에만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그냥 거의 평뜨기 아니면 약간 겉뜨기 안뜨기 정도의 모습으로 심플하게 소매도 이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서, 제가 아마 요거는 실 무게가 조금 나가는 거는 이렇게 교차뜨기라든가 어쨌든 케이블, 아랍무늬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매 뜨고 있는 거, 소매에 경사를 줘서 여기 이렇게 넓어진 요 바디의 이 라인까지 경사가 쭉 내려올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 완성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또 열심히 떠서 다시 다음 카메라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쪽 팔을
이만큼 뜨고 실이 또 끝나가지고 잠시 카메라를 켰어요. 아 이거 언제 끝나나요? 소매를 뜰 때 보통 한 그 메리아스 뜨기 그냥 겉뜨기만 되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한 3시간 정도 막 달리면 소매 하나를 끝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오류인지 2, 3시간 정말 빡세게 막 돌리면 됐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오류인지 아니면 이게 소매통이 넓고 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햇살이 들어오는 요 이곳에서 여기 실이 보이는 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힐링하려고 요 뜨개멍을 하면서 힐링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렇게 무늬가 진행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실이 되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도 꽤 나가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끝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소매에 무늬 넣고 한 탈에 두 탈에 지금 그러니까 한 볼 두 볼 정도 들어갔고 쓰던 이 사용하던 이제 모헤어 요만큼이 지금 이제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모헤어도 생각보다 길이감이 되게 엄청나기 때문에 모헤어가 그렇게 많이 쓸 거라 생각 못했는데 지금 요게 세 볼째거든요. 그래서 한 볼을 더 뜯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메인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요 메인실이 끝난 기념으로 잠깐 휴식을 가져봅니다. 와 소매 뜨는 데 엄청나요. 근데 여기 이렇게 햇살에 보이는 이 요 모헤어의 요 느낌 너무 보송보송 좋지 않나요? 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잠시 멍하니 마음의 진정을 좀 하고 다시 실을 연결해서 이제 뜨려고요. 저는 그냥 이제 이렇게 코스링, 그러니까 단수링을 걸 때 앞에 있는 거 거의 아무거나 사용하는 편인데 이렇게 지금 무늬 구간에 따라서 걸어줬거든요. 그리고 요 플라스틱 요거는 그냥 저기 클로버 거잖아요. 클로버 거는 양쪽에 이제 멍석 무늬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걸어줬고 여기에 제가 이제 금속으로 된 골드 컬러를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줬는데 요 파랑파랑 요 편물에 요런 진주 느낌 그리고 이런 골드 느낌이 너무 잘 어울려서 이 무광도 되게 잘 어울리죠. 무광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잠시 쳐다보면서 다시 심호흡을 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그냥 쭉 이게 지금 통이 조금 크게 나와서 소매통이 쭉 뜨고 코주림 없이 정말 쭉 뜨고 이렇게 딱 오므려드리게 하는 그런 벌룬 소매 해주고 싶은데 여성 옷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지금 제가 이렇게 뜬 게 한 3분의 1은 아니다 3분의 2? 한 반 정도 떴을까요? 제가 여기 암홀부터 몇 센치로 체크했더라? 40 암홀 아래 기준으로 42cm 정도를 뜨려고 하는데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뜬 것 같아요. 근데 코주림이 횟수가 너무 적은데 더 타이트하게 줄여야 되나?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멍석 무늬도 되게 예쁘게 나오죠. 이렇게 아 진짜 이거 그냥 몇 가지 딱 기록으로 업로드하고 완성샷은 다음에 올릴까? 어쨌든 이렇게 예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쁘게 되겠죠? 입혀보니까 핏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매부터 빨리 떠보도록 할게요.